지금 우리는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여섯 항목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제 오늘은 그 다섯 번째 항목으로 17절에 나오는 구원의 투구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이 구원의 투구할 때의 이 투구입니다. 투구. 여기 나오는 투구는 뭐 요즘으로 치면 이제 군인들이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쓰는 그 철모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 시절이나 지금이나 뭐 투구를 쓰든지 철모를 쓰든지 꼭 머리를 보호하는 그 장비를 갖춘다는 것은 그만큼 이 머리를 보호하는 일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뭐 그렇게 설명드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심장과 장기를 보호하는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방탄조끼 같은 걸 착용하는 것과 똑같은 이치로 이제 이 머리가 너무나 이게 중요한 부위이기 때문에 이제 머리에 철모나 또 그 뭐라 그러죠? 헬멧, 예, 이런 것들을 이제 착용하듯이 이 투구를 착용해야 된다. 이게 이제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보고 싶은 포인트인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그 프로야구 같은 거 보면은 이제 투수가 공을 실수해서 그 상대방 그 타자 몸에 맞히면은 그냥 1루로 보내고 뭐 그거로 끝입니다. 그러나 투수가 공을 상대방 머리에 맞히면 바로 그 자리에서 퇴장입니다. 똑같은 몸의 그 신체지만 뭐 다른 곳에 맞아도 그것이 굉장히 그 신뢰를 범하는 거지만 그 상대방 선수 머리를 이제 공으로 그 맞힌다는 거는 이게 치명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바로 그 퇴장을 시켜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만큼 이 머리가 갖고 있는 또 머리를 보호하는 일의 중요성을 이제 알 수가 있는데요. 헬멧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자전거나 오토바이를 탈 때 법으로 그 헬멧을 착용하도록 그렇게 하는 강제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또 오토바이는 헬멧을 착용하지 않으면 벌금을 물리게 돼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이제 강제적으로 다른 신체를 보호하는 보호대를 착용하지 않는다고 뭐 그 불법이다 이것도 벌금 매기겠다 그렇게 하지 않은데 유독 헬멧을 착용하지 않는 것만은 이거 불법이다 이거 벌금을 매겨야 된다 그렇게 심하게 강제적으로 헬멧을 착용시키는 것은 그만큼 이 머리를 보호하는 게 중요하다 이걸 뭐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이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권면하면서 이 머리 보호대인 투구를 써라 이렇게 권면하는 것은 이 머리에서 일어나는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단속하라는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생각과 마음을 단속하는 일 이거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전신갑주를 취하는 이 일에 있어서 다른 어떤 것들보다도 중요하고 또 소중히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될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만큼 이 마음을 단속하는 것, 생각을 단속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은 이 성경에서 우리 생각과 마음을 단속해야 된다는 권면의 말씀이 얼마나 여러 군데서 반복이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잠언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너의 마음을 지키라. 왜?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런가 하면은 잠언 23장 7절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또 골로새서 3장 1절 2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리고 2절에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예수 믿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뭘 생각해야 되는지를 강조하는 말씀 아닙니까? 그런가 하면 로마서 12장 3절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뭐 이런 식으로 인용하자면 한도 끝도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고 단속하는 일의 중요성을 이렇게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럼 이런 질문이 가능하겠죠. 성경은 왜 이렇게 그 사람의 생각을 단속하는 일의 중요성을 이렇게 반복해서 강조하는가? 로마서 8장 5절부터 7절에 보면은 그 답을 뭐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 생각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구절만 읽어도 뭐 다 느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국 총리를 역임한 마그릿 대처 같은 경우는 이분이 이제 평생에 그 자기 마음의 그 경구처럼 되뇌이는 말씀이 있다고 하는 걸 제가 어느 글을 통해서 봤는데요.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생각을 조심하라. 말이 된다. 말을 조심하라. 행동이 된다. 행동을 조심하라. 습관이 된다. 습관을 조심하라. 성격이 된다. 성격을 조심하라. 운명이 된다. 우리는 생각하는 대로 된다. 모든 우리 인생의 행로 그 첫 출발이 그 생각을 조심하는 거. 그래서 생각을 조심하라로 시작해서 우리는 생각하는 대로 된다. 그 글에 보니까 마그릿 대처 여사가 이 경구를 평생 자기 삶의 태도로 간직한 이유는 어린 시절에 이 경구를 그 아버지가 늘 이 경구를 들려주셨기 때문이다. 그런 내용의 글을 제가 본 것이거든요. 여러분, 마그릿 대처 여사가 이런 경구를 되뇌이면서 이런 것들을 마음에 새겼다면 예수 믿는 저는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을 종종 되뇌이곤 합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는 이 말씀이 너무 두렵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그 행위로서 망한 게 아니고요. 멀쩡하게 예수님과 같이 식사도 하고 제자들과 교제하고 뭐 다 어울려 지내는데 이미 그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이 장악당한 이때부터 가룟 유다는 이미 망한 사람이라는, 숨만 쉬고 있지 이 죽은 거나 다른 사람 다른 게 없다는 거는 너무나 많은 저 같은 목회자들이 매 이 시간에 나오면 자기 맡은 시간에 설교도 똑같이 하고 기도 인도도 하고 모든 걸 제자 훈련도 하고 뭐 똑같이 하지만 생각이 장악된 그 상태로라면은 그건 죽은 상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특별세배 부흥회를 이제 마무리하는 토요일 이 시점에서 나는 가룟 유다와 같이 지금 생각이 장악당하고 있는 건 아닌가, 생각이 완전히 장악된 상태는 아니다 할지라도 이런 위험에 지금 노출이 되어 있는 건 아닌가 깊이 돌아보고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왜 그래야 된다고요? 다시 읽어드릴게요. 생각을 조심하라. 말이 된다. 말을 조심하라. 행동이 된다. 행동을 조심하라. 습관이 된다. 습관을 조심하라. 성격이 된다. 성격을 조심하라. 운명이 된다. 우리는 생각하는 대로 된다. 우리가 잘 아는 사랑장인 고린도 전서 13장에 보면은 말하는 게 어린아이 같고 그 다음에 생각하는 게 어린아이 같고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왜 저 사람은 말하는 게 꼭 저렇게 어린애같이 유치찬란한가? 생각하는 게 어린애 같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 잘하려고 애쓰지 말고 생각이 성숙해지도록, 내 생각이 성령님에게 사로잡힐 수 있도록 이거를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은 저는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이 참 두렵거든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지금 가룟 유다는 그 마음의 생각을 무방비 상태로 방치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마귀의 밥이 돼버렸는데, 마귀에게 그 생각이 장악돼버렸는데, 오늘 이 세상에서 펼쳐지고 있는 일들을 보면은 이 가룟 유다의 그 마음을 혼미하게 해가지고 그를 망하게 했던 마귀의 이 무서운 공격이 전방위로 계속되는 것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지금 이 자녀 교육, 아까도 우리 그 중고등부 청소년들이 너무너무 주 안에서 발랄하게 그렇게 특성을 하는 게 왜 눈물이 되는가 하면은요, 지금 이 악한 것들이 그야말로 막 거의 총공세를 펼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생각을 장악해버리려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신앙 교육에 있어서 이 골든타임이라고 하는 게 이게 언제일까? 이게 바로 중고등부 청소년 시기에 방향을 이 방향으로 잡느냐 저 방향으로 잡느냐 그 가치관의 줄기가 생겨나는 게 이게 청소년 시기라고 생각하는데, 바로 이 청소년 시기에 대학 입시라고 하는 너무나 무서운 괴물 앞에 아이들이 무기력하게 6년을 보내고 나니까 그 애를 뭐 무슨 좋은 대학에 보내고 나면 무슨 소용입니까? 생각이 장악이 되는데, 가치관이 장악이 되는데. 사단은요, 이 반복 교육의 그 효과를 너무 잘 아는 존재입니다. 영화를 한번 보세요. 드라마를 한편 보세요. 애들이 좋아하는 그런 소설이나 뭐 그런 글들 한번 읽어보세요. 무서울 정도로 반복하는 그 세뇌시키는 메시지가 어떤 영화든지 어떤 드라마든지 애들이 좋아하는 어떤 프로든지 간에 그게 늘 스며들어 그것들을 슬쩍슬쩍 던지는 걸 저는 느끼고 보거든요. 여기에 비해서 신앙교육이 반복되지 않는 거예요. 신앙교육은 단절이에요. 아까 우리 내 교역자가 나와가지고 저렇게 밝게 그 성도님들 잠을 깨워드리느라고 막 그냥 발랄하게 체조를 했지만 이 교역자들의 무거운 마음은 이루 말로나 못합니다. 왜? 이 마귀의 유혹은 연속적으로 지금 반복적으로 그 아이들에게 스며드는 거에 반해가지고 신앙교육은 너무 파편적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 한 시간 던져질 듯 말 듯 하다가 또 단절이 돼버리고 던져질 듯 하다가 또 단절이 돼버리고 그래서 이 신앙교육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지게 만드는 건 가정이에요. 이번 특별새벽 부흥회 기간에 우리 부모님들만 은혜 받고 끝내지 마시고요. 아이들이 어리면 어릴수록 좋습니다. 아이들이 어릴수록 이 아이들을 무릎에 앉혀놓고 이 연속적인 반복되는 신앙교육이 이루어질 때 사단이 지금 공격하고 있는 이 생각을 장악하려는 그 악한 유혹을 이겨낼 수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런 면에서 저는 늘 기도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너의 마음을 지키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너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제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이 머리를 보호하는 투구를 장착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 제기,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가 영적으로 머리에 투구를 쓰는 일, 그래서 그 마음의 생각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의 중요성은 알겠는데 그 투구가 왜 구원의 투구라는 거냐는 거예요. 뭐 지혜의 투구, 지식의 투구, 뭐 능력의 투구, 여러 가지 이 투구의 성격을 규정할 수 있는데 그 머리의 보호대로 쓰는 투구가 왜 구원의 투구냐는 겁니다. 17절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 뒷부분은 이제 내일 이제 주일 예배 때 이제 다룰 예정이고요. 이 질문 해보셨습니까? 이런 질문에 또 생각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왜 투구를 구원의 투구로 명명했을까? 여러분, 이 구원의 투구를 쓴다는 것이 뭘 의미하는지를 이제 살펴보면서 이 의미를 찾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이 구원의 투구를 쓴다는 것의 의미를 100가지도 넘겠지만 오늘 두 가지로 제가 이걸 정리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요. 그리스도인이 구원의 투구를 쓴다는 것의 의미 첫 번째가 뭐냐?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구원의 내용을 잘 이해해가지고요. 이 잘못된 구원의 진리를 분별하는 힘을 가지는 것. 이게 구원의 투구를 쓴다는 의미입니다. 정확하게 이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힘을 가지는 것. 구원의 내용을 잘 파악하는 것. 그래서 끊임없이 사단이 이 잘못된 교리, 잘못된 진리를 가지고 공격할 때 그것을 분별해낼 수 있는 힘,
이게 구원의 투구를 쓸 때만 가능한 겁니다. 저는 그저께도 말씀드렸지만 가슴이 아파요. 청년들이, 청소년들이 막 펄쩍펄쩍 뛰면서 찬양을 하고, 저도 이제 요즘에는 뭐 이제 거의 다 사형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전에 뭐 한 20여 년 청소년 그 수련회 부흥회를 제가 인도했던 사람 아닙니까? 한 2, 3천 명씩 모여가지고 막 한 시간 내내 펄펄 뛰고 막 그냥 놀랍게 찬양을 하고 눈물을 쏟고 하는데요, 그렇게 하고 이제 설교하면서 진행을 해보면 성경을 너무 모르는 겁니다. 진리가 뭔지 하나도 몰라요. 심지어는 이게 뭐 구약의 인물인지 신약의 인물인지 조차도 구분을 못합니다. 이 너무 펄펄 뛰다가 구원의 투구가 벗겨져 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중고등학교 시절에 우리도 그 유아 유치부 그 교역자들을 보면은 진짜 눈물겹습니다. 너무너무 정성껏 애들을 길러놓으면 뭐합니까? 이단이 툭 건들면 넘어가는데. 이 머릿속에 구원의 내용을 잘 이해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구원의 이 진리, 이 잘못된 진리, 이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구원의 투구가 없다 보니까 뭐 이단이 건들면 넘어가는, 믿음 좋은 애들일수록 이단에 많이 넘어가는 게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은, 어릴 때부터 너무 이런 감성적이고 자극적인 이런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단이 그럴듯한 어떤 논리적인 교리를 가지고 다가가면 거기에 빨려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교회가 이단 탓할 거 없고요, 지금부터라도 우리 아이들에게 이 구원의 투구를 씌워줘야 돼요. 갈라디아 1장에 보면은 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무서운 마귀의 공격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갈라디아 1장 6절 7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사도 바울이 지금 탄식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생각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의 배경은요, 지금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가가지고 잘못된 가르침을 지금 전하고 있는데, 가슴 아프게도 그 성도님들 중에는 이 구원의 투구가 장착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잘못된 미혹하는 그 가르침을 그대로 거기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그 왜 빠지는 겁니까? 잘못된 가르침에 구원의 투구가 벗겨져서 그런 겁니다. 참 가슴 아픈 건요, 지금 이런 일들이 뭐 한국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세계 교회 안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2000년 역사 가운데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시대는 이 여섯 가지 항목 중에서 무엇보다도 이 구원의 투구를 장착해야 돼요. 그래서 참과 거짓, 진리와 진리 아닌 걸 분별해내는 그런 능력.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 한 번씩 집에 있으면 이제 초인종 눌러가지고요, 그 누구세요? 그러면 뭐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뭐 또 뭐 신천지가 뭐 성경 공부 좀 해보겠습니까? 그러면은요, 초인종 딱 눌러가지고 누구세요? 그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그러면 안 되니까요. 낌새가 이상하면은 조용히 문도 안 열어줘요. 그 이단하고는 접촉도 하지 말라고. 뭐 그것도 또 피할 수 있는 방법이지만 더 진리의 투구를 잘 장착함으로 말미암아 무슨 말로 미혹하든지 간에 그런데 흔들리지 않는 이런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교회, 요한계시록 2장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주님께 칭찬받은 게 바로 오늘 본문으로 빗대어 말씀을 드리면 바로 이 진리의 투구, 이 구원의 투구를 잘 장착한 그 칭찬입니다. 자,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칭찬을 한번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2장 1절 2절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너의 행위와 수고와 너의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이 주님의 칭찬이 뭡니까? 구원의 투구가 장착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전달받은 구원의 내용을 너무나 잘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흔들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분당 우리 교회와 이 땅의 수많은 교회들이 에베소 교회처럼 주님께 칭찬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하여 하나님 이 구원의 투구가 잘 장착된 그런 신앙생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구원의 투구를 쓴다는 첫 번째 의미고요. 그런가 하면은 그리스도인이 구원의 투구를 쓴다는 게 뭘 의미하느냐, 그 두 번째 의미는 이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구원을 잘 누림으로 이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평생 간직해야 될 확신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은 십자가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어떤 경우에도 버리시지 않는다. 이 확신을 가지는 게 이 구원의 투구를 장착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참 크리스천답지 않게 죄의 자리에 빠지기도 하고 어떨 때는 그 유혹에 넘어가 버리기도 한다 하더라도 그 순간에도 여러분 자녀가 아버지에게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자녀다운 모습은 뻔뻔한 겁니다. 다시요, 자녀의 아버지 앞에서의 자녀다움을 드러내는 가장 강력한 아이덴티티는 아버지 앞에 뻔뻔한 거예요. 세상의 부모 가슴을 다 후벼파고 나쁜 짓 하고 물건 깨고 어릴 때는 아장아장 그럴 때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하면은 안 되는 짓을 하고도 5분만 지나면은 꾸지람 듣고도 생글생글 그리는 거, 이게 자녀됨의 정체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주님 앞에서 우리가 이 두 균형을 가져야 됩니다. 한편으로는 나는 이제 어둠의 자식이 아니다, 나는 거짓의 아비 새끼가 아니다, 나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이 몸부림을 죽을 때까지 해나가야 되지만요, 또 다른 한 측면으로는 어떻게 우리가 천사가 아닌데 실족을 하고 넘어지고 나도 나를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순간적으로 흔들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사단이 바로 무엇으로 공격합니까? 죄책감으로 공격하거든요. 봐라, 네가 이래놓고도 하나님의 자녀냐? 너 같은 걸 하나님이 사랑하시겠냐? 그렇게 공격할 때는요 얼굴에 철판을 까는 거예요. 자녀의 자녀됨은 아버지 앞에서 뻔뻔하다 할 정도로. 왜 그렇게 뻔뻔합니까? 우리 집 애들은 왜 모든 자식들은 다 자기 부모에게 그렇게 뻔뻔한 겁니까? 확신하거든요. 내가 범한 용서가 1이라면 이 잘못한 걸 뒤덮을 만큼의 아버지 사랑은 천이요 만이라는 걸, 10만이라는 걸, 그 확신이 있으니까 뻔뻔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혜로운 애들일수록요, 옛날에는 매를 또 많이 들었잖아요. 매를 들고 때리면 때릴수록 품에 더 안기는 거 아닙니까? 각도가 안 나와서 못 때리게 하려고 하는 그 의도도 있고요, 당황스러우니까 파고드는 거거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구원의 투구를 장착한다는 건요 이 확신을 가진다는 뜻이에요. 누가 뭐라고 유혹을 하고 누가 거짓된 말로 나를 호도하고 너 예수쟁이 아니라고 떠들어대도 어떤 경우에도 나는, 그래서 저는 찰스 스윈들 목사님의 이 확신에 찬 메시지가 너무 좋아가지고요 어제 저녁에 이걸 내가 반복해서 제가 읽으면서 감동을 했습니다. 이 찰스 스윈들 목사님의 메시지를요 제가 액센트를 넣어서 힘있게 한번 읽어드릴게요. 구원의 확신은 당신의 전체 장비에서 가장 전략적인 요소 중 하나이다. 그것을 취하라, 느낌표. 당신은 구원받았고 그리스도께로 왔다. 당신이 구원을 이룰 일은 절대로 없다. 그러니 한시라도 확신은 잃어서는 안 된다. 당신이 거듭나던 순간에 주어진 확신은 지금도 당신의 것이다. 오늘 그렇게 주장하면 된다. 사탄이 가장 즐겨 쓰는 교란 작정 중 하나는 당신의 영원한 안전에 대한 확신을 약화시키는 것이다. 당신은 구원의 투구를 받았다. 당신은 구원의 투구를 받았다. 당신은 그것을 쓰라고 명한다.
오늘 여러분 엿새 동안에 이 새벽 부흥회를 정리하면서 이 찰스 스윈돌 목사님의 확신에 찬 메시지를 힘입어가지고 다시 한번 흐트러진 이 구원의 투구를 잘 장착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도 우리가 가져야 될 구원의 확신을 성경하는 말씀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가정가정에서 선포하십시오. 제가 이거 읽을 때 마지막에 큰 소리로 아멘 그렇게 가정에서 화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용을 다시 한번 감격으로 읽고 듣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내게 장착이 되는 그게 구원의 투구를 쓰는 겁니다. 너무너무 잘 아시는 로마서 8장 38절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 확신을 가지는 게 구원의 투구를 장착하는 거니까요. 저는 간혹 교회들이 이제 무슨 창립 20주년입니다 또 뭐 무슨 인직식입니다 목사님이 영상으로 그 축하 영상을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전에는 막 달라는 데마다 다 이제 보내드렸는데 요즘에는 이제 많아져가지고 대부분 또 사양하고 그렇게 하긴 하는데요 제가 이제 축하 영상을 보낼 때 앵무새처럼 어느 교회든지 간에 맨 끝에 반복하는 건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교회가 교회 성도님들이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 확신으로 머리에 구원의 투구를 장착한 한 교회는 흔들리지 않을 줄 믿습니다. 분당 우리 교회 19년의 역사가 그걸 지금 증명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중고등부만 사역했던 40대 초반의 어리버리한 담임 목사가 표면으로 드러나는 이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져 있지만 그러나 분당 우리 교회를 시작하신 분이 그리스도라는 이 확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래서 분당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구원의 투구를 장착하고 이 일을 시작하신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분당 우리 교회는 흔들리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고 달려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가정을 누가 허락해 주셨습니까? 여러분 가정을 허락해 주신 그 주님께서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이 확신을 가지고 달려갈 때에 아무리 악한 것들이 여러분 가정을 흔들어 댄다 할지라도 흔들림 없는 확신으로 견고하게 세워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요 데살로니가 5장 8절입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세 번역으로 보니까 구원의 소망을 투구로 씁시다. 지금 사도 바울은요 구원의 투구에다가 개념 하나를 더 얹었습니다. 구원의 투구에다가 개념 하나를 더 얹었는데 구원의 소망의 투구라고 이야기합니다. 뭘 의미할까요? 이거는 구원의 투구가 가진 성격을 강조하는 것인데요 구원의 소망의 투구 다시 말해가지고 이 구원의 투구는 구원의 소망이라는 속성을 가진 투구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4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여러분 여기 나오는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또 구원의 소망을 투구로 섭시다 이런 말들이 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 우리 몸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 삶에 소망이 생겼다는 겁니다. 무슨 소망이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소망으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왜 이 말씀이 저에게 이렇게 절실할까요? 코로나19라는 위기가 코로나19로 인해 이렇게 저렇게 당황하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그 당황하는 현실 앞에서 내면에 진짜 이상하게 소망이 작동되고 있구나 이거를 확인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의 투구를 장착하는 건 맞다 이거를 확인하는 통로로 코로나19를 쓰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 여러분 구원의 투구를 장착하신 분에게는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는 소망이 부어져요. 이 땅이 끝이면 너무나 억울할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고 끝내기에 너무 억울하잖아요. 이 땅에서 억울한 일이 많으면 많을수록 구원의 투구가 가져다 주는 소망을 회복하셔야 돼요. 이 소망을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에서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라고 그렇게 강조하는 겁니다. 저는 여섯 동안에 모든 설교를 마무리하면서요. 물론 이제 마지막 여섯 번째 그 항목은 내일 주일날 이제 진행이 되는 차원에서는 뭐 이게 끝나는 게 아니지만 이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기간으로는 이제 오늘이 끝이니까 총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지난 목요일에 있었던 이야기 하나를 언급하고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뭐 매년 그렇지만요. 이번 특세도 막 너무 정신이 없고 그리고 진짜 한 해 안에 체력이 딸리는 게 느껴져요. 내가 이거를 언제까지 외부 강사를 쓰지 않고 이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게 진지하게 의문이 되기 시작했어요. 원래 토요일서부터 게다가 이제 또 마침 또 뭐 하나님께서 글쎄 테스트 하시는 건지 이 새틀처럼 많은 날 가운데 특별 새벽부흥의 첫날에 아들 군대를 또 그렇게 발령이 나와가지고 영장이 나와가지고 또 월요일은 또 하루를 한낮으로 다 썼거든요. 그리고 나니까 이게 마음에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막 이거 완전 날품팔입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그러니까 뭐 사실은 저는 홈큐 막 나와서 막 이렇게 막 할 때도 마지막 그 원고 다듬느라고 막 초읽기 정신이 없고 그래서 이게 나오기 한 5초 전까지 막 부랴부랴 해가지고 그렇게 나오면서 정신이 없었는데요. 목요일 날이 목요일 오후에요. 너무 피곤하고 몽롱한데 이제 그저께 제가 말씀드린 그 이 말씀이 연장인데요. 우리 교역자들의 특성이 궁금해서 진지하게 그것을 보면서 한번 1차로 마음이 무너졌어요. 그 기도하는 우리 교역자들의 모습이나 그 몸짓 하나 손짓 하나가 탁한 눈물이 되더라고 저한테. 정말 하나님의 그 성도들을 위하여 애쓰는 우리 교역자들이 너무 고마웠고요. 그렇게 하고는 이제 벌써 마음이 이렇게 뜨거워졌는데 내일 이제 목요일 시점으로 내일 이제 우리 사랑부 그게 수요일이네요. 목요일 날 이제 우리 사랑부 영상을 만들었는데 미리 저한테 방송팀에서 보내줘서 그 우리 사랑부 영상을 보다가 제가 터져버렸어요.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장애인 부서 우리 사랑부 아이들이 그 찬양을 하는 게 막 너무 불쌍하고 안쓰럽고 그래서가 아니에요. 정확하게 제 감정을 표현하자면 그 아이들이 눈부시게 아름다워가지고 너무너무 아름다워가지고 게다가 막 그 이제 제가 또 아버지니까 그랬을 것 같아요. 저 아이들이 저렇게 아름답게 찬양할 수 있기까지 그 엄마가 그 아빠가 얼마나 거기에 사랑의 손길이 들어갔겠냐고 얼마나 인내하며 그 아이들을 지도했겠냐고 우리 사랑부 담당 목사님이 우리 사랑부 그
선생님들이 얼마나 복음으로 그 아이들에게 수고를 했을까. 그 손길이 너무 아름다. 그 찬양하는 그 아이들의 모습이, 그 청년들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서 너무 가슴이 먹먹해지는 겁니다. 정말 마음으로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부 저 아이들, 저 청년들에게 로마서 8장 24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소망만이 소망이 아니니, 하나님 저 아이들과 저 아이들의 가정에 구원의 축구가 장착됨으로 말미암아 어떤 집 아이들보다도 수고를 더 많이 해야 되고 손이 더 많이 가야 되고 더 많이 사랑으로 인내해야 되는 그 아이들과 그 가정과 부모들에게 복음이 주는 소망, 이 소망이 날마다 저들을, 지친 저들을 회복해 하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애인 자녀를 둔 가정뿐입니까? 비장애인 자녀들을 기르는 거 오늘 그 자체가 고뇌예요. 그 자체가 고통입니다. 오늘 이렇게 저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이렇게 저렇게 마음이 상하고 아픈 모든 성도님들에게 구원의 투구를 장착한 자들에게 주시는 이 소망, 보이는 것만이 다가 아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엿새 동안의 모든 이 집회를 총 정리하는 차원에서 그저께 여러분 함께 보신 우리 사랑부 저 아이들의 너무 눈부시게 아름다운 그 찬양을 다시 우리 참 은혜로 확인하는 시간을 가짐으로 이제 엿새 동안의 말씀을 총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 시간 같이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비록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없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은혜의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마침내 꽃들이 피고 만물이 다 함께 주 안에서 기뻐들 그날을 소망합니다.
저는 우리 특별세부봉의 담당 교역자들과 그 의논을 하면서 이번 세부봉의 마무리는 키워드가 아름다움이다 그랬습니다. 저 아이들이 아름다움, 저런 아이들을 사랑으로 온 정성으로 저 아이들을 섬겨주시는 그 부모님들과 가족들과 교사들의 손길이 아름다움, 무엇보다도 로마서 8장 24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이 구원의 투구를 장착한 사람들에게 부어주시는 이 소망, 이 소망으로 인해서 코로나19를 포함하여 우리가 겪는 어떤 당황스러운 그 모든 상황도 아름다움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이 아름다움이라는 이 키워드를 가지고 이번 특별세부부흥회가 마무리되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 담당 교역자들과 나누었는데요. 오늘 여러분 이 구원의 투구를 장착하고 그 소망을 가지고 달려가시는 한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은 아름다운 분들이십니다. 우리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 중국의 그 핍박이 여전히 신앙을 방해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도 중국의 크리스찬들이 눈물로 부르는 찬양이라서 더 은혜가 되는 찬양, 오랜만에 우리 찬양 부르기 원하는데요, 우리 함께 찬양 부르기 원합니다.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주의 빛 비추시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영적 전쟁 가운데 있지만 주님의 임재에, 임재에 온 땅 흔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다시 한번 노래합니다.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주의 빛 비추시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여러분이 확신을 가지고 선포하기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의 임재에 온 땅 흔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소망을 가지고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의 임재에 온 땅 흔들리고 죄에 온 땅을 늘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우리 마음을 다해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주님의 임재에, 임재에 온 땅을 들리고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게 주소서 그날에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시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오늘 주신 말씀 그리고 지난 엿새 동안 주셨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보이는 것만이 다가 아닙니다. 보이는 것만이 소망이 아닙니다. 하나님 구원의 투구로 장착을 하여 정확하게 진리를 분별할 힘을 가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 소망의 투구를 쓰므로 말미암아 이 어려운 상황을 기쁨으로 견뎌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통성으로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사모하며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산지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산지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구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피난처 되시는 그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피난처 되시는 그 주님 앞에 아버지여 온전히 달려가 주님 앞에 부엌하기를 원하오니 은혜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아버지 전쟁은 주님께 속했고 승리는 우리의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며 살려가겠노라고 그렇게 선언하며 나아가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하나님 은혜를 구하며 이 시간 기도하며 성령으로 채울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하심과 통치하심이 드러나는 존귀한 우리 인생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그 가정이 그 삶이 그 공동체가 축복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한 가지 더 절박하게 절실하게 기도할 제목이 있다면 우리 자녀들을 품는 겁니다. 다음 세대를 품어야 합니다. 너무나 아버지 그 아이들의 마음을 빼앗아버리려고 상상을 초월하는 달콤하게 짝이 없는 그리고 쾌락적인 그리고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그런 너무나 악한 유혹들이 우리 아이들을 엄습하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그 유혹을 통해 우리 아이들의 생각과 가치관을 지금 빼앗으려고 발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에게 구원의 투구를 씌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딸에게 구원의 투구를 장착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대학부를 우리 청년부를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고등부를 우리 중등부를 살려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초등학교 부서를 살려주시고 학년 전 어린 부서들을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품고 여러분 가정의 아이들 이름 불러가며 축복하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안에 은혜를 구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들들을 우리 딸들을 하나님 우리 중등부를 우리 고등부를 우리 초등학교 부서를 우리 유년부를 우리 소년부를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학년들의 영화부를 하나님 아버지 유아부를 유치부를 살려주시옵소서. 소망을 가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이 그 생각과 모든 정신을 악한 마귀는 반복적으로 연속적으로 말씀 앞에서 주님 살아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그 말씀이 저들의 삶에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는데 주일 학교 교육은 단체의 교육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주일날 반짝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다 예수의 내내 단체의 시간을 가집시다. 가정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살아나 아버지 단절되지 않는 하나님의 신앙교육이 일어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이 주시는 하나님의 전신 값으로 다시 한번 되어갈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역사를 도우시고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말로 할 수 없는 신으로 우리를 위해 축복하시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나감을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 앞에 아버지 우리가 그냥 나아가며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위해 축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그 계획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회복되어지며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땅에 같이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저 영원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여섯 동안 육신을 쳐서 참 수면 부족의 그 육신적인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늘 이 자리로 달려나와 주님 말씀을 사모하며 찬양과 기도에 열정을 다한 우리 성도님들의 그들의 헌신과 정성을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이 드린 그 수고와 열정과 그 열심이 하나님 이 아름다운 전신갑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전신갑주를 채우는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그 아름다운 구원의 투구를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허락하여 주셨는데 하나님 그것이 잘 장착되어서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미혹하는 영들이 얼마나 많은데 흔들림 없이 이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달려가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는 것으로 말미암아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잠시 흔들렸다 하더라도 금방금방 회복이 되는 그런 확신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후에 아버지 남은 시간에 각자가 그 주어진 자리에서 주님 앞에 깊이 묵상하며 또 한 항목 한 항목을 점검하며 자기 자신을 되돌아볼 때에 오 하나님 아버지 깊은 영적인 터치가 일어나는 아름다운 아침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의 모든 과정에도 개입해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 앉아 주시고요. 오늘은 축도로 마무리하지 않습니다. 이제 이 시간 이후가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이 머무는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 예배의 처소가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여섯 동안을 갈무리하는 영상을 우리 방송팀에서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일부 묵상 영상이 나갈 텐데 이제 이 영상을 보시고 나면 이제 노트 묵상 노트를 꺼내셔야 됩니다. 필사를 하시고 말씀을 묵상하시고 혹은 조용히 눈을 감고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이 여섯 가지 항목들이 내게 장착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깊이 그 자리에서 이제 여러분 뭐 집으로 가느라고 시동 걸 필요도 없고 또 주차장에 내려갈 필요도 없고 바로 그 자리에서 언제까지 시간 제한도 없습니다. 그 시간들을 잘 활용하셔서 여섯 동안에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될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며 그렇게 깊이 묵상하며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갈무리 영상을 우리 방송팀에서 준비했는데요. 참 수고해서 만들었습니다. 함께 보시고 그리고 연이어서 이제 여러분이 진행하시는 하나님과의 깊은 그런 시간으로 그렇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영상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분당우리교회 성도 여러분, 조금은 특별하게 드려지는 올해 특세 은혜 많이 누리고 계신가요?
예배가 어떻게 진행되고 준비되는지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조와 함께 특새가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 현장 이모저모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새벽 3시 50분. 평소 같았으면 많은 차량들로 붐볐을 정문 입구가 오늘은 많이 한산해 보입니다. 운동장도 통통 비어있네요. 찬양팀이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고 열심히 리허설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본당도 라이브도 카메라 동선을 꼼꼼히 체크하고 있네요. 이번 특세에 빠질 수 없는 순서, 홈큐팀이 마이크를 차고 리허설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나오네요. 우리가 마음껏 예배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은 분들이 곳곳에서 섬겨주고 계십니다. 특새의 하이라이트는 말씀이죠. 이번 특새 때 제가 정말 은혜받은 말씀이 있는데요. 잠깐 함께 보실까요? 여러분, 이게 피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도망다녀서 될 일이 아닙니다. 싸워야 돼요. 맞서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특별 새벽 부흥의 기간 동안에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에도 은혜가 필요하지만 우리 마음의 어떤 결의, 결단, 내 이제 물러서지 않겠다,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겠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으로 성도님들도 동일한 은혜를 누리셨는데요. 가정에서 은혜를 누리는 그 현장과 결단을 함께 살펴보실까요?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니 주만을 지하니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 내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목소리 높여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이 마신 고난에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말씀의 은혜를 구하며 이 학기 다락방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의의 호신경을 입고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말씀 따라 가겠습니다. 따따따따따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혁신을 가지고 달려가겠습니다. 구원의 투구를 쓰고 말씀 안에 살겠습니다. 믿음의 방패를 들고 제자로 살겠습니다. 성령의 검을 들고 예수댕이로 살겠습니다. 와! 마귀의 감기를 무시합니다. 마귀의 사비가 전신갑 입고 함께 삽니다. 전신갑 입고 함께 삽니다. 어떻게 특세 이모저모 영상 잘 보고 오셨나요? 저희는 올해도 여전히 같은 마음 같은 사역으로 특세를 섬겼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장소는 달랐지만 같은 마음으로 특세에 참여하시고 은혜를 많이 누리신 줄로 믿습니다. 이 특세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곳곳으로 흘러가시기를 소망합니다. 2020년 특세 온라인으로만 진행됐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동일했다. 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전신갑주로 무장해 악한 권세를 대적해야겠다. 특세일기 끝. 우리 왕들 함께 하신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내드립시다. 전한 능력으로 우리를 일으키신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제게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주신 것, 그 가족을 위해 일할 수 있고 그 모든 일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신 것, 그 중에서도 나를 만드시고 이 모든 것을 제게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사랑하고 아껴야 할 배우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바쁜 일을 핑계로 무엇을 힘들어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아이들에게 집중하느라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가장 먼저 깊이 사랑해야 할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게 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든든한 돕는 배필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부모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고 닮아가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